이렇게 고운 걸 나 혼자 입어야 되다니. 옥경아, 이 닭대가리야. 우리 둘이 색깔 맞춰 한복을 입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모님, 이모님. 젬마가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전화도 안 받고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아니, 오늘 결혼할 애가 어디로 갔단 말이야? 니네들 몰라? 뭐, 잠깐 사우나라도 갔나 보지. 사실 어젯밤에 나가는 걸 보긴 봤는데 내가. 뭐? 그럼 들어오는 거는? 내 삼촌? 아니, 내가 너무 깊게 잠들어서 그건 못 봤지. 아, 얘가 진짜 어디로 간 거야? 젬마야!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이거사? 죄송해요. 젬마야. 미안한데 유경아, 아무것도 묻지 말아줘. 나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래. 결혼 축하해, 젬마야. 신부 입장.
혜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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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합니다. 두 분이 같이 대답해 주십시오. 신랑 윤현석 베드로군과 신부 김잼마 양은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믿고 존중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순결한 부부의 도리, 형제 자매의 도리, 자식의 도리를 다하며 영원히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로 대답해 주십시오. 미안해요, 현석 씨. 신랑 신부, 대답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랑 윤현석 베드로. 잼마는 널 사랑하지 않아. 날 사랑해. 넌 내 여자를 빼앗았어. 얘가 누구냐? 네 형이랑 결혼하겠다고 울고불고 매달린 애야 얘가. 나도 무서워. 나도 도망치고 싶어. 사랑이죠. 윤현석, 여긴 네가 살 자리가 아니야. 지금도 나에게 언제나 가슴 저미는. 미안해 잼마 씨. 바라만 보아도 안쓰러워.